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만큼 처리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양에 따라 내는 요금이 달라지다 보니 주부들 걱정이 큽니다. 고민스럽죠. 집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 가까이 있는 것도 사람이 또 싫어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심코 버리기만 했던 음식물 쓰레기.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 가능한 것들이 아주 많다는데요. 별미 음식 만들기부터 청소에 빨래까지. 오늘 이 시간 국립환경과학원 오길종 박사, 김천대 식품영양학과 윤옥현 교수, 최일한 요리연구가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정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줄이는 요령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알뜰 살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어렸을 때 그 식사하다가 음식 남기면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식 남기면 벌 받기도 하지만 돈도 나간다. 네, 네. 지난 6월부터요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요.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는 돈이 제일 아까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 버리면서 돈 더 내야 되는 건 아닌가, 새로운 또 가게에 부담이 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돈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처리 수수료를 내는 것은 새롭게 시행된 방식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우리들이 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수수료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 또 이제 일반 가정의 경우는 대부분 전용 용기, 전용 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네. 다만 그전에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균등하게 부과하던 것을 네.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많이 버린 사람에는 많이 부과하고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이 내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면은 실제 예전하고 비슷한 지자체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갔고 수수료가 줄은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똑같이 냈었는데 이제는 예. 쓴 만큼 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잘 모르겠고요. 얼마가 될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예. 좋겠는데 예. 내가 낼 그 처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좀 계산해 볼 수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 한 달에 얼마 딱 이렇게 예. 예상을 한다면? 예, 처리 수수료는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킬로그램당 40원에서 80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kg을 배출한다고 하면은 200원에서 한 400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하루에 1kg 배출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400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내다보면 적지 않은 돈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물, 자투리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린다고 네. 그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짜투리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보통 예. 댁에서 보면 파 껍질 버리죠. 그 다음에 예. 참외 껍질 버리죠. 당근 껍질, 무 껍질, 양파 껍질 모든 그 식재료. 네. 예. 그러니까 짜투리 식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말만한 네. 그런 재료들인데요. 이거도 네. 정말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 식초를 담그려고 합니다. 식초요? 예. 제가 요리볼을 준비했는데요. 네. 요리볼에 요 재료를 한꺼번에 예. 그래서 만약에 재료가 이 한꺼번에 하루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깨끗이 쓸만한 식재료, 짜투리의 식재료를 밀폐용기 같은 곳에 보관을 해서 냉장고에 예. 보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모아서. 아. 예. 왜냐면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어느 정도 담글 양이 된다 싶을 때 이제 그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예요. 막걸리 넣어요? 예. 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제가 흔들지 않고 위에 우물만 우물만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두 병을 같이 부을게요. 그 이유는 뭐예요? 흔들지 않고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초가 진하다, 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